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 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나흘 만에 하락하면서 어제 회복했던 1900선을 하루 만에 내줬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기대 이상의 추가 양적 부양 정책은 나오지 않았었고요. 오늘 오후였죠. 중국에서 발표된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던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오늘도 거래 대금은 3조 원대 후반 수준으로 투자 심리는 여전히 좀 답답한 그런 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도 1% 이상 낙폭을 키운 업종들 종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장이 오르든 내리든 횡보를 하든 센투자 플러스는 여러분들의 종목이 안전한지 점검해 드리기 위해서 찾아올 텐데요. 오늘도 역시 두 가지 참여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먼저 전화 02-3153-2613번 통해서 문의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료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사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또 여러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 종목 사고 싶은데 내일장 매수가 가능한지요? 이런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쌤 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 지점의 홍덕표 과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대우증권에서 발간한 덕산하이메탈입니다. IT 산업 진화에 베팅한다면 OLED를 놓아선 안 된다라는 제목의 리포트였는데요. 2013년 OLED 시장 확대의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얇고 가벼운 디스플레이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플라스틱 기반의 플렉서블 OLED 기술을 채택한 SMD의 A3 라인 가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A3 라인 증설로 2013년 삼성의 OLED 생산 능력은 면적 기준으로 올해 대비 158%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의 2013년 OLED 유기물질 매출액도 전년 대비 91% 증가한 1,641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또한 OLED TV 출시는 또 다른 수요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인데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이 구축한 플랫폼 위에 OLED 탑재 등 하드웨어 차별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향후 TV 시장 경쟁 구도는 이러한 스마트폰 시장 전개 양상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OLED T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삼성과 LG의 경쟁은 애플의 TV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며 OLED는 자체적인 특성보다는 스마트 TV의 차별화 포인트로서 부각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덕산하이메탈의 2분기 매출액은 347억 원, 영업이익은 99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단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SMD 신규 라인 가동률 상승으로 OLED 부문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6%, 반도체 부분은 모바일용 숄더볼 판매 호조로 전분기 대비 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갤럭시 S3 판매 호조와 아이폰 5 출시 효과가 겹치면서 OLED 부분과 반도체 부분 모두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대우증권에서는 덕산하이메탈의 목표 주가 4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우리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두산중공업입니다. 발전이 필요하면 두산중공업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두산중공업의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2조 789억 원, 영업이익은 1,70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 1,536억 원을 충족하였으며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사우디 라빅 발전 플랜트를 비롯해 아랍에미레이트 및 신울진 3, 4호기 등 국내의 원전 관련 매출이 빠르게 인식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수주 잔고에서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수준으로 가장 높으며 국내의 원자력 및 화력발전 등 고수익성 사업의 본격적인 매출 인식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2012년 두산중공업의 신규 수주 가이던스는 10.5조 원으로 유지하며 올 들어 6월까지 두산중공업의 신규 수주 규모는 1.5조 원 내로 부진한 상황이지만 3분기에는 사우디 얀보3 외에도 인도와 베트남, 사우디 등에서 화력발전 4조 원 내외 등 발전 부분의 신규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통상적으로 두산중공업의 신규 수주는 하반기에 70% 이상 반영된다는 점에서 주가에도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금일 정전 대비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 정전 대란 이후 최근 예비 전력이 다시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기 때문인데 현재 보령 2호기와 삼천포 2호기 등 대규모 화력발전소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원자력 발전소 등이 가동을 중지하고 예방 정비를 받고 있어 여름철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 수요 확대에 따른 두산중공업의 수혜가 예상되며 참고로 지난 9월 15일 정전 대란 이후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2개월간 27%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두산중공업의 목표 주가 8만 5천 원 제시하였습니다. 예, 마지막 종목은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롯데쇼핑입니다. 하이마트 인수 최상의 시나리오로 전개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2011년 하반기 이후 롯데쇼핑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여왔지만 기존 악재들은 모두 현 주가에 반영되었고 하이마트 인수 관련 불확실성도 줄어들고 있어 매수 관점에서 대응할 시점이 다가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백화점 업황이 최악 국면을 통과하면서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 주가는 PER 8.8배, PBR 0.6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부각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이마트 본입찰 결과 유력한 경쟁자로 부각되었던 SK네트워크와 이마트가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롯데쇼핑 입장에서는 하이마트 인수가 유력해졌고 그 과정 또한 최상의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판단입니다. MBK 파트너스가 본 입찰에 참가했지만 하이마트 최대 주주인 유진그룹이 FI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SI 쪽에 인수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롯데쇼핑의 인수 가능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며 인수금액 협상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인수금액은 1.5조 원에서 2조 원 사이 금액으로 추정되는데 실사 과정을 통해 1.5조 원에 수렴하게 되면 롯데쇼핑은 하이마트 인수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 수준이 인수 비용에 따른 이자 비용을 상회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 발생 전에도 EPS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 디지털 파크 사업과의 연계로 바게닝 파워를 높이면서 마진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300개가 넘는 하이마트 매장을 가전 양판점뿐만 아니라 롯데마트 상품을 결합하는 슈퍼 형태로 전개할 수 있어 롯데쇼핑과 하이마트 양사 모두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신증권에서는 하이마트 인수에 유리한 고지 선점을 바탕으로 롯데쇼핑의 목표 주가 41만 6천 원 제시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덕산하이메탈, 두산중공업, 롯데쇼핑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를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어요. 센플러스의 유창희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아이밸류 네트워크스 이유열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상담 센플러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3153-2613번 통해서 전화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자세한 상담을 요청하시면 오늘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첫 번째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아, 며칠 전에 예. 서울경제TV 보고 성우 하이텍을 잡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20% 했는데 매도가를 좀 가르쳐 주세요.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세요? 아, 지금 가격이에요. 오늘 종가요? 아, 예, 어저께 한 며칠 전에 샀는데 예. 예. 예, 오늘 내렸다가 오늘 보아가 참 100원 빠진 걸로 되어 있네.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14,450원인데 이 예, 가격이 예, 매수 그 정도로 샀습니다. 예. 예, 단가시라고요. 예. 예, 성우 하이텍을 14,450원에 20%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서울경제 TV 방송 보고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전문가께서 목표가 손절가를 정해 주셨겠죠? 아, 그냥 그것만 그 성우 하이텍만 보고 목표가는 잘 못 들었습니다. 예, 성우 하이텍 종목만 보고 그때 그 예.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기업 분석 내용이라든지 기술적인 분석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는지요? 아니, 잘 모릅니다. 그럼 모르고 그냥 성우 하이텍이 앞으로 그 자동차 부품주가 앞으로 비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 샀습니다. 예, 시청자님. 종목은 예. 잘 고르신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이제 전문가께서 이 종목 괜찮다 하고 말씀하실 때는요. 예. 그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목표가 손절가도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그 예. 가격대가 이탈이 되거나 아니면 좀 넘어섰을 때
그때 그 전문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가격대를 주셨었는데 지금 괜찮은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좀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다음번에는 꼭 그렇게 좀 메모를 해두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 종목은 유창희 팀장께 여쭤볼 건데 잘 들어보십시오. 예. 예. 네, 자동차 부품 업체죠. 예, 그건 유럽 시장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라서 뭐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 수급도 상당히 좋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강하게, 특히 이제 보험하고 투신이 강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실적이 우선시되는 종목군들이죠. 뭐 전기전자 관련, 삼성그룹 관련된 전기전자,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차 관련된 자동차 섹터, 그리고 나서는 좀 실적이 좀 지지부진하죠. 근데 이제 성우아택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적이 작년에 좀 좋지 못했어요.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박스권을 그리다가 그게 이제 좀 개선 속도가 약간은 느려지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유럽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주가가 저평가를 받고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4,450원 이번 주 중에 사신 것 같으세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사신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어요. 반등이 거의 뭐 저점 대비해서 5월달 대비해서 혹은 뭐 6월달 대비해서도 한 20% 가까이 올라왔는데,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숨 고르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연초죠. 연초에 200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도 이 종목은 크게 반응이 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당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3월달, 2월달 중순에서 3월달에 조금 현대차가 올라오면서 랠리를 보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졌거든요. 근데 성우화이트 같은 경우도 이때 조금 올라오지 못하고 전체 박스권을 그리다가 3월달 급락을 같이 맞고 좀 주가를 먼저 회복을 시켰어요. 회복시킨 상황에서 일단 시장보다 강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잘 지켜진다라면은 충분히 수익권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21선 라인이죠. 조금 손실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한 13,500원 정도, 혹은 13,500원에서 13,700원 정도가 잘 지켜진다라면은 충분히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더라도 1차적으로 걸릴 수 있는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어떻게 추천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걸리는 자리는 15,800원 정도 됩니다. 15,800원이 좀 저항대에 걸려 있고요. 여기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좀 길게 봤을 때 한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봤을 때 한 17,500원에서 18,000원까지 열려 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15,800원에서 16,000원 사이가 저항이 조금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고점은 참고하시고요. 지지가는 13,500원을 잡아드릴게요. 13,500원 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1,000원 정도 손실이에요. 그러면은 한 6% 정도, 한 7%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정도는 감안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최근에 좀 급등했던 부분에서 조금 눌림목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13,500원에서 600원 사이니까요. 요걸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문자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봐드렸던 종목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어제 봐드린 종목은 뛰어넘고요. 오늘 새롭게 들어온 종목들부터 봐드리고 시간 남으면 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봐드릴 종목은 대원미디어입니다. 매수가가 9,326원이시고 20%신데요. 부산에서 잘 부탁드린다고 3015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봐드릴게요. 네, 대원미디어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대원미디어 자체는 이제 만화 영화를 제작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 라이센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캐릭터 상품, 그리고 또 닌텐도 관련 제품을 또 판매 대행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컨텐츠 업체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올해 뭐 한 만 원도 넘어갔었죠. 한 12,000원까지 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쭉 빠졌어요. 그래서 기대감에 의해서 좀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대원미디어 자체가 사실 실적이 그만한 실적이 나오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실적이 아주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상승한 이후에 차익 매물이 계속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서 계속 밀린 상황인데, 지금 투자자님도 9,300원대 사셨으니까 좀 물리시는 상황이죠. 그래서 약간은 물려 계신데, 다만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은 한 6,000원 선까지 해서 지금 저점은 좀 다진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보면 뭐 애니메이션 곤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또 해외에도 수출이 좀 되고 있고, 짱구는 못 말려 이런 온라인 게임 상용화도 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좀 진행되는 부분들은 좀 기대를 해보는데, 실적으로 중요한 거는 실적으로 이제 이게
확실하게 좀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좀 행보하면서 바닥을 좀 다지는 기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사신 가격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9,000원 선 정도의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최근 흐름의 저점이었던 6,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대유신 소재 봐드릴 텐데요. 대유신 소재를 내일장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습니다. 하나472님께서 지금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 봐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매수 괜찮겠습니까? 오늘 상한가 기록했던데. 네, 예. 오늘 뭐 쭉 올라와서 차트를 좀 보신다면 5분봉 15, 아침 한 2시, 1시죠. 아침 좀 올라왔다가 그러나서 이제 한 1시 반 이후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내일 매수를 하시겠다. 뭐 테마주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알루미늄 휠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에서는 지금 가치는 좀 비싼 가격입니다. 다만 박근혜 테마주다 보니까 어떤 뭐 순간적으로 상한가가 나왔었죠. 이때 하한가가 나왔던 자리가 있습니다. 하한가가 지난 5월 25일 정도에 하한가가 나왔었는데요. 이때 하한가가 유상증자 발표가 나오면서 하한가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오늘 고 상한가가 나왔는데 일단 어떤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일 승부수를 띄운다라면 글쎄 내일 아침이 중요하겠죠. 내일 아침 시가가 약 5에서 6% 이상 출발한다라면 5에서 6% 이상 출발한다라면 쫓아갈 만합니다. 쫓아가시고 나서 대신 손절가는 오늘 종가로 놓으셔야 되겠죠. 손절가는 종가로 놓고 쫓아갈 만하지만 내일 만약에 시가가 좀 약하다라면은 따라 붙는 자리는 오늘 올라온 거에 3분의 1 자리입니다. 3분의 1이면은 2,000원 정도 되거든요. 2,000원이면 분봉을 한번 살짝 볼까요? 이 양봉의 3분의 1이 2,000원인데 이걸 분봉을 보신다면 30분봉, 한 5분봉을 보시죠. 5분봉을 보시면 여기서 돌파가 된 1시 반 정도에 돌파가 된 가격대가 1970원이죠. 여기서 돌파가 됐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요 자리가 지지가 돼야 돼요. 지금 내일 만약에 시가가 약하게 출발한다라면은 2,000원 정도가 잘 지지가 되는지 여기가 지지가 된다라면 한번 따라 붙을 만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내일 최소한 5% 이상 올라와야지 붙을 수 있다. 그 외에는 저 같은 경우 매수 안 합니다. 매수 안 하고 일단은 뭐 테마주의 성격으로서 단기 매매를 하시겠다고 매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 좀 매물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여기를 당장 돌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2,500원 자체를 강하게 돌파시키긴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내일 만약에 한 2,300원 뭐 2,200원 정도 이상 나오게 되면은 한 2,400원에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정도는 다음 주를 한번 기약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 의견 전해 드렸고요. 이번에 두 번째 전화 연결을 받아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연결이 되셨습니다. 멜파스. 예. 제가 3월달부터 샀는데, 예.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멜파스를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한, 그 당시에 21,000원에, 예. 한 50% 정도 샀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평균 매수 단가가 21,000원이세요? 지금은 18,900원일 겁니다. 18,900원이에요. 예. 추가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예. 이걸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싶었어요. 아, 지금 오늘 종가가 18,900원이고요. 우리 시청자께서 예. 매수하신 가격은 21,000원이시라고요. 예예. 예, 비중은 50% 되시고요. 예예. 예, 목소리가 굉장히 다급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장이 좀 안 좋아서 투자하기가 많이 힘드시죠? 예예. 예, 그래도 멜파스는 갤럭시 S3 뭐 관련 수혜주라고 분류가 되잖아요. 예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는 하는데 시청자께서 사신 가격이 21,000원이면 그래도 좀 올라가기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예, 예, 맞아요.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신가요? 예, 여유는 있어요. 3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예. 예. 예, 그래도 꽤 오랜 기간 잘 들고 계신데요. 저희가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아, 지금 이제 이게 갤럭시2와 3가 예. 되면서 이제 계속 생산되면서 이게 올라갈 동 아니면 이어서 그냥 멈출까 이게 궁금했어요. 예, 지금 자리에서 매도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예. 예. 웰파스 말고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좀 수익이 나고 계신지요? 다른 건 조금 있어요. 다른 거는 그래도 좀 걱정이 덜 되시는가 봐요. 예, 예, 예. 예, 그럼 지금 멜파스 바로 좀 봐드리겠습니다. 이유열 팀장님께서 봐주실 거거든요.
예. 네, 들어보십시오. 예. 그 멜파스도 역시 계속 그 상담을 해드리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예. 계속해서 주가는 좀 하향을 하고 있는데, 그 터치스크린 모듈이 굉장히 그 과거에는 굉장히 좀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그 멜파스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이게 또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수익성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예상보다. 예상하는 성장성보다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멜파스 보면은 과거에 5만 원까지도 한번 갔었던 기업인데 지금 18,000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기대 못 미치는 상황 때문에 많이 밀려 있고요. 다만 하나 기대가 되는 거는 이제 터치 센서 칩이 오히려 이제 이 터치 스크린 모듈의 부진을 좀 메우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좀 있는데 역시 최근의 흐름에서는 그 좋은 재료들이 좀 있죠.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최근에 역시 갤럭시 S3 출시에 따라서 그런 출시 기대감 때문에 계속 생산량이 증가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중국 휴대폰 업체 쪽으로도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는 좀 실적이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제가 판단해서 볼 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18,000원으로 받았는데 2만 원에 사신 건가 봐요. 예, 2만 원대 21,000원이요. 사셨다면 예. 지금 2만 원대가 굉장히 매물도 좀 많이 쌓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체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을 봐도 IT 업체들 보면 대형주들은 좀 지수 관련해서 좀 밀렸는데 역시 부품주들이나 이런 쪽은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좀 기다리시고요. 대신에 반등을 했을 때 제가 봐서 반등이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 갤럭시 S3 출시가 계속 이제 얘기가 되면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나 수급이 아직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사고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2만 원선 안착을 좀 기다려 보세요. 현재 입장에서는 2만 원선 안착을 기다려 보시고 손절가는 역시 최근의 저점인 17,000원 선으로 말씀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좀 반대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문자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빠르게 속도를 내서 상담을 진행해 볼 테니까요. 귀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SK 봐드릴 텐데요. SK를 18만 5천 원에 10%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손실폭이 꽤 큰데요. 그래서 그런지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다고요. 얼마쯤 사보면 좋겠습니까? 하시면서 0810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유팀장님. 네, 18만 5천 원이면 거의 1년 넘게 기다리신 것 같아요. 예. 뭐 작년에 사셨다가 못 팔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추가 매수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지난번에 했었어야죠. 11만 원대, 11만 원 정도에서 박스권 최하단이죠. 여기서를 하신다라면, 그러니까 12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한번 해볼 만하지만 지금 가격대는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올라온다라면 일단은 지금 걸릴 수 있는 자리가 시장이 좋게 올라간다라면은 일단은 15만 원대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습니다. 15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15만 원 이상을 돌파시켜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작년 8월 달, 뭐 10월 달,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17만 원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단기적으로 꼬였던 자리가 15만 원대고, 그래서 15만 원대에서 한번 걸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5만 원대로 올라온다라면 비중을 줄이시고 눌렸을 때한 13만 원 초반이나 12만 원대까지 다시 떨어졌을 때 재매수하는 건 괜찮지만 현재 가격에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12만 원 이하로 빠졌을 때는 한 번쯤은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회사 실적은 전체적으로 뭐 좋아요. 좋은데 이제 석유화학 쪽에 좀 편중화가 되어 있는데 중국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같이 빠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예전과 같이 강하게 올라오기 좀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가격적인 부분으로 대응하신다면 1차 저항 때는 15만 원대가 될수 있으니까 15만 원 정도 오면은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다시 저점 재매수. 추가 매수는 밑에서 11만 5천이나 12만 원 사이에서 재매수 가능하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일단 현재 갖고 계신 것만 좀 끌고 간 전략으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은 추가 매수 시기가 아니다. SK 봐드렸습니다. 이번에 0519님께서 윌비스 문의하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봐드릴게요. 2295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40%로 꽤 많으십니다.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윌비스는 그 업력이 오래된 회사예요. 예. 그 의류 제조업체인데, 의류 제조업체 또 교육사업까지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사실 윌비스의 최근 흐름은 제가 봐서는 실적에 대한 그런 흐름보다는 좀 테마 흐름이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일자리 관련주 이렇게 테마로 좀 같이 엮이면서 좀 수급 특징주로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추세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매수세가 좀 붙으면서 지금 11선은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을 좀 기다리시되, 제가 봐서는 역시 테마의 흐름이 좀더 강하기 때문에
상승했을 때 최근에 2,500원 선 돌파는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상승한다면 2,500원 선 일단 목표가로 잡으시고 추세는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등을 좀 노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부분도 역시 테마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손절 라인을 좀 정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명문 제약 봐드릴게요. 오늘 상한가 가까이까지 올라가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급락했던 명문 제약 들고 계신 분은요 6,120원에 30%를 사셨다고 합니다. 공시를 보고 매수를 했는데 급락을 맞아서 꼭 좀 부탁드린다고 8523님께서 문의를 하셨거든요. 뭐 에이즈 치료제 개발했다는데 주가가 왜 빠지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같아요. 네, 예. 뭐 오늘 상한가 갔다가 거기서 덥석 무신 것 같아요. 6,100원이시면은 예. 시가 근처에 잡으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실용 상용화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개발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언제부터 판매할 수 있느냐. 빨라야 5년이라고 합니다. 빨라야 5년이고 뭐 어떻게 한 5년에서 10년 사이가 걸리기 때문에 당장 제품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에이즈라는 게 대중화된 병이 아니잖아요. 걸리기 쉬운 병이 아니라 되게 소수의 사람이 걸리기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덜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기대감을 올랐을 때는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빠질 수 있는데 일단 전체적 추세를 좀 보시죠. 지금 121선 타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쭉 올라왔다가 쭉 빠지고 쭉 갔다가 결국은 120선까지 빠지고 올라갔다가 지금 120선 라인까지 또 빠졌습니다. 빠진 상황에서 일단 손절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손절가는 122선입니다. 4,800원. 4,800원 정도가 무너진다면 일단 자르셔야 돼요. 손실을 확정 지으셔야 되고요. 내일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6,100원 주지 않을 겁니다. 6,100원을 주지 못할 것이고요. 내일 올라온다면 일단 5,700원, 5,800원 회복시켜준지 보시고요. 여기가 회복이 된다면은 한번 좀 더 버텨볼만 하지만 여기가 회복이 안 된다면 그때도 손실을 좀 확정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급하게 매수하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아침에 강하게 나온다라면은 그때는 한번 버텨볼만 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는데 이걸 잡아먹고 내일 아침에 6,100원이나 6,000원 이상에서 갭상승이 출발한다라면은 매물 없이 쭉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손절가는 61선 4,800원이고 내일 반등시에 5,700원을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면 그때도 자르셔야 되고요. 대신에 만약에 내일 아침에 시가가 6,100원이나 6,000원 이상에서 형성이 된다. 그때는 한번 좀 끌고 가시면서 오후장에 매도 혹은 홀딩 여부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현진 소재 봅니다. 1,5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0%시네요. 7469님의 종목 현진 소재 지금 상담해 드릴게요. 현진 소재도 참 그 어려운 흐름이 계속 업황이 굉장히 예를 들어 치킨 게임이 좀 벌어지면서 그 단조 제품 주로 생산하는 그런 그 선박 엔진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또 최근에 풍력 발전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쪽 업황이 사실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진 소재 1,500원이신데 그 투자자분들 이런 흐름이 그 업황이 어려운 흐름에 걸리시면 말이죠. 일단 손절가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이렇게 하락폭이 커지거든요.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그냥 들고 계지 마시고 업황이 어려운 흐름인데 중요한 가격들이 예를 들어 자꾸 하향한다 그러면 일단은 자르고 일단은 다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손실이 좀 많으신데 현진 소재는 빠질 만큼 주가는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7,000원까지 거의 빠졌는데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뭐 크게 급락할 부분은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다만 상승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일단은 보여야 되거든요. 주가라는 거는 실적이 올라가야 실적이 좋아져야 주가가 오르는 것인데 현진 소재는 아직 그런 상황까지 못 갔다는 거죠. 계속 치킨 게임이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적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손절가는 7,0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대신에 횡보세가 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고 있는데 7,000원 깨지면 또 파시고요. 일단 7,000원 선 유지되면서 반등하는 거 좀 진행하는 거 보시면서 또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좀 보시면서 판단하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반등시는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세 번째 전화 연결 하신 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받을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11,500원에 30%입니다. 예, 들고 계신 지가 꽤 오래 되신 것 같아요. 예, 예, 한 예. 3개월이 됩니다. 3개월 정도 4개월? 되셨어요. 예. 여보세요? 예, 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저희가 들어볼게요.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앞으로 이 전망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이제 전화드렸습니다. 회사의 전망이요. 예, 예.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대가 좀 다소 높은 가격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예, 예. 예, 매도 대응은 못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지금 뭐 더 사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고 감망하고 있습니다. 예, 비중이 많으셔서 추가 매수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 이 종목 언제쯤 매수가 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회사에 대한 전망 함께 봐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잘 들어보십시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유 팀장님.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반도체 뭐 LCD 관련해서 납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특히 이제 태양광에 주력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태양광 산업이 급격히 안 좋아졌죠. 작년 여름부터.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급격히 빠졌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OCI의 주가에 같이 연동을 하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적자도 지금 1분기만 나온 게 220억입니다. 작년 적자가 20억인데 그거 10배 이상이죠. 1분기가. 그러면은 뭐 3분기, 4분기도 역시 계속해서 적자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뭐 OLED 쪽으로 좀 산업을 재편하겠다 말하고 있지만 이미 OLED에 선점하고 있는 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재편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과연 과시적으로 성과가 보일 수 있느냐 그것도 조금 의문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손절을 하셔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손절은 아니지만 전문가가 이제 방송에서 손절할 얘기를 손절을 확정 짓자고 말씀드릴 때 제일 힘들거든요. 제일 힘든데 일단 이 종목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8,500원 이상 올라오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 시 매도라는 얘기를 쉽게 하는데 만약에 반등한다라면 8,000원 혹은 8,300원 정도에서 8,5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올라가긴 쉽지가 않다. 회사 구조 자체가. 그래서 반등 시에 매도고요. 당연하게 손절가를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지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7,300원 정도가 무너진다면 혹은 7,200원 정도가 무너진다면 조금 이 종목은 좀 시청자분님하고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 자체는 전체적으로 좋지 못하고 앞으로 성장성 혹은 뭐 기존의 산업에 대한 개선 사항도 별로 좋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종목을 팔라고 해도 내가 투자한 종목엔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주성 엔지니어링 다시 8,500원 정도 주가 왔을 때 문의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봐드릴 테니까요. 꼭 전화 주십시오. 주성 엔지니어링 받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제일기획 보겠습니다. 19,000원에 35%인데요.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고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5476님께서 보내셨어요. 최근에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광고, 그 삼성그룹으로부터의 광고 수주라든가 또 그 런던올림픽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수혜기대감 때문에 흐름이 좋았었는데 그 수급적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매물이 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오히려 좀 매수를 많이 안 해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향후 성장성이나 또 실적 또 모멘텀 이런 거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은데 수급상으로는 좀 밀려있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19,000원에 사셨는데 일단은 저항선 라인이 좀 형성이 그 정도 가격에서 되고 있어요. 지금 흐름 자체가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가 굉장히 오히려 지지 라인이었는데 지금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저항으로 좀 바뀐 상황입니다만 런던 올림픽이 또 조만간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약에 흐름이라든가 모멘텀이 좀 발생한다면 반등은 좀 시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일기획이야 뭐 지금 광고업계에서는 굉장히 블루칩이기 때문에 뭐 긴 호흡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수급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메이저급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수급이 아직은 좀 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당장은 18,000원 선 정도에서 안착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망은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17,000원 그리고 18,000원 선에 안착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건설주 문의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9,080원에 30%,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중장기 전략을 짜달라고 9575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뭐 9,080원에 매수하시고 나서 이제 중장기 전략을 잡아달라.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찍고 올라온 것 같고 시장도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건설주는 전체적으로 나쁘게 보진 않아요. 나쁘게 보진 않은데, 최근에 많이 빠졌던 부분이, 상반기에 해외 수주가 생각보다 적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좀 부담감 작용을 하고, 또 이제 유럽 리스크가 작용을 하면서, 같이 좀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 리스크가 작용을 하게 되면 중동 지역에 바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중동 건설, 그러니까, 중동 쪽에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작용을 했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길게 봤을 때는 건설주들, 그러니까 뭐, 메이저 건설들, 대우, 현대, 뭐, GS, 뭐, 이런 회사들은 삼성 엔지니어링 포함해서, 길게 봤을 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급락세를 맞은 부분이 좀 있죠. 해외 수주 모멘텀도 하반기로 갈수록 더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에 편입이 되면서 약간 이제 재무 구조도 개선이 되면서 더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길게 보면 좋은데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탄력성은 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앞에 매물대가 좀 많이 놓여있기 때문에 다른 현대건설이라든지 혹은 뭐 GS건설, 삼성 엔지니어링에 비해서는 조금 탄력성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길게 봤을 때는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9,000원 정도 매수하셨다라면은 충분히 버텨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아무리 중장기적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만약에 급락세로 지금 뭐 다시 뭐 좋게 포전된 게 없어요. 그냥 기술적 반등, 자율적 반등에 의해서 1900포인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시장이 안 좋게 올라간다라면은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겠죠. 종목이 좋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9,000원인데 시장이 안 좋으면 재수없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8,000원이나 다시 혹은 8,000원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손실이 10에서 막 15%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그냥 버티라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신다면 21선 놓고 21선 지금 우상향으로 돌렸기 때문에 한 8,600원에서 8,700원 정도 지지가 놓고선 최근에 지켜졌던 자리죠. 5월 말에. 그래서 여기를 지지가 놓고 좀 길게 보신다면 한 7, 8월까지 혹은 뭐 연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십니까? 아, 예,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예, 서울이시네요. 예, 예. 예, 어떻게 장 대응하기는 요새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쉬운 종목도 있고 어려운 종목도 있죠. 예.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봐드릴까요? 로엔요. 로엔은 대응하기가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려우니까 전화 주셨겠죠? 어려워요, 이것도. 예, 얼마에 사셨어요? 최근에 거래량이 좀 빵 터졌던데. 15,000원에. 예. 40%요. 한 1년 좀 안 된 것 같아요. 아, 1년 정도 들고 계셨어요? 예. 비중이 40%시면 적지 않은데 어떻게 추가 매수를 몇 번 하셨습니까? 예, 예.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 단가가 15,000원이라고 하신 거고요. 예. 예, 시청자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저번에 17,000원 할 때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그냥 손절하기에는 손절 라인을 안 잡고 그냥 목표가를 갖다 지금 좀 해주시면 잡아줬으면 해서요. 예, 수익 보고 나올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놓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예. 예, 지금 시점에서 얼마에 팔면은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예, 올해까지는 보유하려고 하거든요. 아,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시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시청자님과 통화한 내용을 전문가께서 잘 들으셨으니까요. 예,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이열 팀장님. 그 로엔을 글쎄 오래 갖고 계셨는데 수익이 나는 구간도 계셨었는데 아마 매도를 안 하셨던 것 같고요. 사실 로엔 자체는 뭐 회사는 괜찮아요. 로엔 자체는 뭐 잘 아시다시피 멜론 서비스 이 종목도 몇 번 상담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멜론 서비스라든가 최근에 이제 음원 제작이나 유통을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그 음원 그 가격이 인상되는 그런 그 호재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예. 최근에 SM이라든가 로엔이라든가 최근에 흐름은 좋은데 문제는 사실 그동안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엔 자체가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 성장성이나 이런 거는 한 200억 이상 계속 수익은 나는 회사인데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올랐었어요.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는 2만 3천 원까지도 갔었는데 그 부분이 좀 과도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팔지 못하고 물리신 것 같은데 지금 흐름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좀 다졌어요. 만원 선에서 좀 바닥을 다지고 최근 그 호재 때문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신 가격 정도에서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사이에서 굉장히 매물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라갈 때마다 조금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그 내년에 그 이제 음원 가격이 인상되거나 그러면 좀 더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중장기는 볼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최근의 반등은 일단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일단은 반등을 할 때 14,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 사이에 안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안착이 안 된다면 예, 매도해서 물량을 좀 줄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기다려볼 가능성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업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 그동안에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좀 올라간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주가가 하향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사진가격까지는 한번 반등을 기다려보시고 대신에 상승 탄력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매물이 많기 때문에. 예. 제 생각, 왜냐하면 이게 지금 2대주주가 사실은 그 매물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량 부담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가 많이 되지 않으시는 부분이라면 사신 가격 근처까지 상승을 했을 때는 물량을 좀 줄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유창희 팀장님께서 대우건설 봐주셨었는데요. 이번에 또 건설업종 중에서 현대건설 문의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상담 요청을 하신다고 적으셨어요. 658 하나님께서 현대건설을 66,400원에 35% 들고 계신데요. 향후에 건설업종 전망도 알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이 팀장님. 네, 예. 뭐 건설업종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 수준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다. 메이저 업체에 한해서요. 그러니까 뭐 중소형 건설업체 말고요. 그러니까 국내 건설은 안 좋지만 해외 건설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일단 뭐 아까 대우건설 말씀드리면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현대건설을 매수하시면 나쁘지 않아요. 메이저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주가가 좀 애매하죠. 지금 하락 추세대를 벗긴 것 같긴 한데요. 아직 100% 벗기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벗겨졌다라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찍은 자리 5월달에서 6월달 사 6월 초죠. 6월 초에 찍었던 자리가 여기가 바닥이고 종합주가 지수 역시 바닥이라면 이 종목은 일단 기술적으로 최소 60일선까지 맞아줘야 돼요. 60일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에서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68,000에서 70,000원 정도, 그렇다면 이 자리가 앞에서죠. 5월 말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눌렸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한 70,000원 정도에서 맞아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거자재가 돌파가 된다면 120일선 라인 75,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기술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길게 보신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업종은 갖고 계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장이 좋게 올라간다면, 최근에 또 외국인이 주식을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매수 업종군 중에 하나가 중공업, 건설, 전기전자,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다만 이 종목 역시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된다. 66,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64,000원입니다. 64,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조금 혼조세가 뜰 수 있어요. 그래서 63,000원이나 63,000원 정도, 러프하게 63,000원에서 64,000원 사이에서 잘 지지되는지를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6157님께서 포메탈 문의를 하셨는데요. 내일 결정할 수 있게 지금 좀 도와달라고 하시거든요. 매수하신 가격이 15,000원에 50%십니다.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습니다. 내일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거든요. 글쎄요, 지금 예. 포메탈은 사실 아까도 이제 현진 소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조 제품 그런 관련 기업들이 사실 주가 계속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업황도 별로 좋지가 않았고 실적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포메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됐는데 최근에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는 거는 역시 테마의 흐름입니다. 최근에 이제 박근혜 테마주로 또, 왜냐하면은 그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 포메탈 같은 경우에는 서산에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관련주로 되면서 지금 약간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조금 약간 투기적인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수급이 굉장히 좀 움직임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등 때마다 좀 물량을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에 따라 등락이 좀 커지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하시고 오히려 좀 15,000원에 사셨죠. 그래서 일단은 물량을 상승시마다 꼭 15,000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장중에 좀 상승시마다 물량을 좀 줄여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창희 팀장님은 오늘 건설주 하신 김에 이 종목도 네. 함께 좀 봐주십시오.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하고 싶다고요. 8412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치에서 매수도 한번 해볼 만해요. 건설주가 네.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차트적으로 제일 약하죠. 아까 보셨던 대우건설 차트보다도 못하고 현대건설 차트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좀 바닥 따지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매수를 하신다라면 17만 초반 혹은 17만에서 16만원 사이에서는 한번 1차 매수는 가능해 보입니다. 가능해 보이고요. 대신에 만약에 조금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을 보신다라면 15만원대죠. 15만 5천원 정도에서 16만 6천원에서 15만원 5천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조금 13만원대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17만원 초반이나 17만원 초반에서 16만원 사이에서 매수 한번 해볼만 합니다. 예. 자, 이번에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요새 전력난이 심각한 상태인데요. 이분께서는 3만원에 80% 많이 실으셨습니다. 매도 깔고 싶다고 단기로 좀 봐달라고 하시는데요. 8045님께서 보내주신 한국전력 진단해드립니다. 네, 참 한국전력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예. 최근에 전력난 때문에 좀 이게 부각이 되면서 또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올라가는데요. 이제 전기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가는데 한전은 사실은 자산주죠. 대표적인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실적이 계속 적자예요. 이게 국가 공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팔 때 전기 싸게 팔잖아요. 이게 예. 적자다 보니까 굉장히 흐름이 오히려 짧게 봐달라고 그러셨는데 이 종목은 길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서 짧은 매매는 좀 잘못하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반등시마다 조금 물량을 줄여주실 필요 있는데 단기적으로 추세는 괜찮아요. 지금 기관외국인이 같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단기적으로 좋을 텐데 원래 한국전력 자체가 추세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란 말이죠. 좀 무겁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등시마다 좀 오히려 물량을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다 못해드려서 좀 속상한데요. 그래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올 거니까요. 내일도 4시 출발하자마자 문자 참여 좀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오늘 함께해주신 분은요. 샘플러스의 유창희 전문위원님, 또 아이밸류 네트워크스의 이유열 팀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샘투자플러스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